태풍으로 자전거 도로가 유실되어서 이 구간은 지금 끌고 가는 중입니다. 이 완전 끄는 구간이네요. 자, 저도 끌고 가겠습니다. 네, 봉포항 이쪽으로. 여기가 염금정 인증센터입니다. 인증센터에 도착했고요. 네. 염금정 2층이고 오늘 완전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멋집니다, 파도. 염금정 인증센터 앞에 있는 예. 터미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복잡해서 천천히. 네, 여기는 천천히 가네요. 잠시 후면은 속초를 통과하는 다리를 하나 넘어야 됩니다. 여기도 일렬로 쫙 한번 서 보이세요. 요렇게 한번 서 보이세요.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자진 들고 출발 준비 대기 상태로 예. 예. 출발 대기 상태로 딱 다음 서 보이세요. 아. 자진 타고 언제 또 오겠노? 어. 내가 보기 뭐 한 1년 안에는 오기 힘들겠는데. 예. 자, 앞으로 예. 자, 쫙 옆으로. 아, 둘이 말이니? 최고예요. 하나, 둘, 셋. 예. 저기는 38선 휴게소. 예. 서 보이스. 정신이 없습니다.
완전 이 고마운 마트 사장님 덕분으로 이렇게 마트에다가 자전거 다 보관해 놓고 우리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비에 다져져서 완전 예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2호입니다. 어제도 한번 오늘도 한번 완전 오빠가 입고서 춥다 차에 아 예 그래 할게 누워있어 뭐야 부산까지 길은 못 가겠다